참네. 어느 쪽 보고 인사를 해? 이쪽은 누가 여기 똥 쌌어? 이쪽에 누가 방구 끼고 간 거예요? 왜 이쪽을 함둥 써? 왜? 샤, 물이 그런 거요. 물은 보이는 데만 보이더라고. 이쪽은 첫날부터 한한적 이상하게 제일 좋은 데인데. 예, 이쪽은 막 시끄럽고 여기만 앉아. 차렷! 최고기! 너무 크게 들려. 아이고 난 소리가 안 나오는 놈인데 소리를 자꾸 질러. 차렷! 경례 인사드립니다. 함성 좀 질러주세요. 함성. 소리가 없네. 다시 함성!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 살짝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어? 이럴 때는 이게 세미 트롯이요. 트롯인데 통기타하고 만나면 이게 박수. 자, 박수. 정통 트롯 플러스 통기타가 만난 거라니란 얘기야. 이 놓쳐도 못한 사랑이 있어.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네, 좋다. 박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셔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전부리고 만 뿐이고 내 마음을 물어보지만. 아 여보, 당신을 떠났을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나다네. 박수 함성. 언제 소리 한번 질러볼게. 아 이쪽도 뒤에 뒤에는 좀 왜 박수 안 치냐. 박수. 사랑이 있었다.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좋다. 당신과 나 약속이나 했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 우리 편이 아니라 하시도 이제와 가는 길은 멈출 수 있나. 전부리고 만뿐이고 내 마음을 물어보지만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마르네. 뜨거운 가슴이 마르네. 박수 합성. 차렷 인사드립니다. 노래 좋네. 뭐죠? 노래 좋아요 안 좋아요? 환장하겠지? 솔직히 나도 소원을 하나 있긴 있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봐. 소원이 뭐냐고. 뭐냐고 물어봐봐. 소원이 뭐예요? 돈에 맞아 뒤지는 게 소원. 아 소원을 얘기한 것뿐이요. 뭘. 아이고. 아 소원이라니까? 소원. 응. 아 진짜요. 내 돈만 조금만 벌면은 나 이거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아직도 못하네. 20년이 넘는데도. 근데 우리는 이게 삶이 이질아닌가 봐요. 돈 벌어도 안 벌어도 똑같죠. 그 전국 그지 새끼들이 집 있는 새끼들이 거의 없어요. 천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여자들만 집이 조금 있네. 좀 빤빤하고 뭐 그런 것들만. 왜? 이혼해갖고 그 위자료로만 받아 처먹어갖고 집을 샀다네. 한 세네 번씩. 남자는 그거 무슨 뭐 소용이 없잖아. 위자료하고 관계가 멀잖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최고봉 노래 들을만 해요? 괜찮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름이 내가 뭔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요. 알아? 아이고 이쪽은 막 캄캄 뭐 하는지 몰라갖고 다들 뭘 집에 뭘 갖다 놓은지 만져. 아 웃으면서 박수 치고 함성 질러야지. 그게 화병으로 안 가는 게 엄마 뭔 얘기지 알겠지? 건강하려면 뭐요? 소리 질러야 돼요. 박수 치는 건 기본이지만은 소리를 질러야 건강한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른 사람하고 지른 사람하고의 뭐요? 수명 자체가 틀려요. 수명 자체가 연장선이가 뭐요? 아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평생을 사는 여자들 그렇게 뭐요? 집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사는 여자들은 뭐요? 일찍 죽습니다. 그 화병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 갖고 왜 화는 뭐요? 불화자요? 열 받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열을 받으면 식후야 돼 안 식후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이나 남자들 똑같이 이것만큼 확실하게 잘 때요 무릎팍 밑에는 따끈따끈하게 해야 돼. 뜨거워야 돼. 배꼽 밑에는 뜨거우고 뭐요? 머리는 뭐요? 차갑게 화병을 식히는 거예요. 기본 주변에 집에 있을 때 여기 나와서는 뭐요? 소리 질러줘야지 그 화가 날아가는 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아? 몰라? 몰라. 이거는 의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뭐였냐면 치료 원래 치료 레크레이션 우리나라 최초로 그 강사하고 예, 했던 내가 대학에서도 내 강의를 했던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요? 나는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1급 대학에서 따는 거 초창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요 대학이 많이 생겼잖아 레크레이션 학과가. 그때는 학과가 없었어. 최초로 만들어서 했놈이여 내가. 박수하고 함성 좀 주시오. 이쪽으로 아주 먼저 모르니까 소리 좀 질러 봐봐 한번. 자 시작. 그건 악쓰는 거거든. 이쪽 봐봐 얼마 소리. 자 박수 함성. 맞냐? 여기 좀 봐봐 박수 함성. 맞아? 이쪽 봐봐 박수하고 함성. 아니요 내가 소리 질러준 만큼 소리 질러지는 게 내가 박수 함성하게 이러잖아. 이게 바로 작용작용이야 작용. 자 한번 더 나갑니다. 얘도 왜 우리도 사실 예술인이에요. 무대에서 올라간 사람만 가수가 아니고 우리도 가수요. 노래하는 사람 다 가수요. 그래 안 그래요? 함성이 아니 없으면 우리도 뭐요 정말 상처 많이 받아. 나 뒤지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난 진짜 목소리 안 나고 소리 안 질러주면은 바로 저 바다로 뛰어드는 새끼요. 나는 성질 더러운 새끼요. 나를 살리려면은 함성 질르고 나를 저 죽이려면은 질르지 마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인사 한번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예. 여자들은 가만 있어봐. 여자들은 가슴들이 좀 나온께로 젖받치고 경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그지 새끼들이. 뭐 젖받치 나는 뭐 이게 없으니까 뭐요 뭐 밑에 있는 거 걸린 거 밖에 없어. 젖받치고 경례 드려야 돼. 차렷 젖받치고 경례. 소리 없네. 박수 함성 없네. 뭔가 받치 않을 거 아니오. 나온께 에이 참 뭐 애들이 뭐 알고 있냐. 박수 함성 크게 좀 주세요. 박수 아니 박수 함성. 좋은 노래만 뽑아서 해드릴게. 지리가니 조기리가 아니 미안이야 취임새요 취임새. 자 좋구나 박수 치고 차라차라차 지리 하나 둘셋 꺾이면 옷이 다 돌리 믿었던 내가 너는 어디서 갔다 내가 너무 순진했었다. 사랑해 이 순간에도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영원한 냄새 다가는데 그러니까 박수 아싸야 너 좁혀 좁혀 싸싸 이 찰나 같았지
저렇게 잘생긴 분 처음 봤네. 아니 키도 저렇게 어떻게 세상에. 아니 어쩌면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겼죠. 아니 솔직히 젊은 사람들 물어볼게. 연세가 드셨지만 어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제가 여자 같았으면 내가 다시 한번 진짜로 다음 생에는 꼭 여자로 한번 태어날게요 지금. 그리고 나서는 회장님한테 처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나 정말. 아니 진짜요 잘생. 그러고 매너가 기가 막히잖아. 봤어 안 봤어? 뭐 보고 느끼는 거 음성 있어요? 정말로 느껴봐봐 느껴봐봐. 예 하나 더 합시다. 예. 멋있는 노래를 아까 연구했지. 꽃피고 세울면 하나 또 나갈게요. 오케이? 예. 지금 이 최고봉이가 부르는 거는 무조건 배워놔야 되는 노래를 하는겨. 지금 노래방에서 1순위로 달리는 거예요. 현재 1순위 연모 꽃피고 세울면 옛날의 인 그리고 보릿고개 내게는 때려 죽여도 배워놔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옛날에는 안동역에서 뭐 수시로 서로 불러. 지금 그 시대는 지나버렸어. 지금도 무슨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도 그걸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건 어떤 노래요? 전승각이 딱 좋은 노래요. 예? 진짜요. 지금 부르면 안 돼. 지금 이 최고위가 하는 거 이거 몇 곡만 해놔도 노래방이나 모임에서 절대 여러분들 누구한테 앉아. 거기서 인기 1위로 갈리는겨. 솔직히 어디가 쪽팔려갖고 노래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고 못하잖아. 못하는 거 괜찮아. 못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노래방에는 에코가 많아고 왕왕왕 뭔 노래 하는지 몰라. 그 대신 뭐요? 신곡을 누가 먼저 탁탁탁 잡아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인기가 있고 없는겨. 솔직히 쪽팔려 구석에서 술만 처먹는 년놈들이 꼭 있더라. 어? 왜? 노래를 못 배워갖고 잘난 새끼 년들은 죄다 뭐여 신곡 배워갖고 저기서 잘난 척하는데 나는 뭐여 부를 게 없으니까. 왜? 앞에서 쳐다 또 지나라고. 아, 뭐여 옛날에 안동역 잘나가고 뭐 조항주에 거짓말 잘나갈 때 세상에 노래방에 금영노래방이라고 말이야. 그럼 저희 금영노래방 찾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띵동띵동 하잖아. 나와 나오자마자 뭐가 떠? 안동역에서 거짓말 벌써 떠 있어 지나라고 어떤 놈들이 꼭 지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왜? 인기가 있으면 서로가 하려고 하니까. 그걸 해야지 내가 잘 보일 사람이 있는겨. 그래 안 그려? 맞아 안 맞아? 맞아. 뭐 우연이라든지 술 막 빠른 거를 제일 먼저 돈 아주 죽이고 싶어. 옛날 우린 하나예요. 아이고 누님 그걸 다 알았도? 뭐 어떻게 그걸 안 돼요? 여기도 수입됐어? 아, 참, 그 악수 한번 아이고 매 가슴 혹시 또 옛날 애인이랑 많이 닮았네. 아, 참말로 옛날이 참 이뻤었어요 누님. 참말로 봤어? 미안해요. 돈에 맞아 뒤지는 게 소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내가. 네, 아무튼 옛날에 한번 듣고 싶소. 듣고 싶은 사람은 박수 한번 크게 좀 쳐주죠. 박수 한번. 네, 우리 누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제사를 다해서 분위기 보겠습니다. 박수. 연모하고 비슷하죠 이게. 기타 소리가 막 귓구녕을 휘고파고 가슴을 막 그냥 여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노래요. 지금 뜨는 게 신나는 거 부르지 마라. 누구나가 다 하거나 조용한 걸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요. 이런 노래를 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내 옆에 앉아있네. 지나가다가
날 찾아오라고 해도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박수 한번 쳐줘. 박수! 누군지 지수로 만들면 박수! 이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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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뛴다. 이제는 나를 잊어요. 잊어야지. 그래줘요. 당신 정말 그래야만 해요. 다시 한번 차려 여러분 함성. 왜 이렇게 미치겠네. 노래 어쩌 기가 막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런 노래를 해야 돼. 이런 노래를 맨날 쓸데없는 노래 하지 마라. 남들 진짜로 한번 듣도부터 온다 노래들 거가도 막 하도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요렇게 짠한 거 아니면 막 신나려면 완전히 신난 거 원영이 알겠죠? 하나만 더 하자. 보릿고개. 오케이? 진정히 보릿고개 하나만 더 합시다. 박수하고 함장 없으면 안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도 참 나 노래 좀 잘해요? 예. 지금 언니 언제 들을마 허요? 괜찮, 봐봐. 나는 어디 가든지 한번 지나가면서 뭐 나를 안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이렇게 하면서 야, 노래는 제가 지금 들을 할만한가 보더라요. 들어보는 게 사람의 귀 속에 팍팍 꽂힌디야 라고 소름이 돋는디야. 최고무가 노래하면은 저는 배에서부터 목까지 다 이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노래는 열심히 해야 돼. 다시 한번 진성의 노래입니다. 신곡이죠. 지금 다 신곡 위주인데 거의 한번 배워놔야 됩니다. 자, 네 곡째예요. 벌써 우리 곡이 한번 나갑니다. 차렷 경례 낚시 에? 셔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릴 적에 먹지도 못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그저 이것저것 다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릅니까 저희들. 그때는 몰랐어서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야 뛰치마다 배꽃을 나 가슴 시린이 보리고기 해서 줄인 배 잡고 모란바까지 채우시다 그 세월을 어찌서 아셨어. 우리 어머님의
잘어요? 진짜 노래 잘하지? 남들이 보면 신이 튀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려? 뭐 이 정도, 아니 그지가 이 정도면 됐지. 그 아니 전국의 그지 중에서 이렇게 산 그지 있나 봐봐. 진짜로 웬만하면 여기서 얘기를 못해요. 이 최고봉 앞에서는. 정말 들을만 하다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지? 만약에 왜 왔다 갔다 그러냐? 예, 상처투성이 암이 걸려갖고 못 놔두는 게 병이 걸렸어요. 여자가 예,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되는데 그런데도 안 나서요. 사랑하는 여인이 낫질 않으니까 이절은 뭐요. 여기 지금 보성에 와갖고 가장 아름다운 집을 하루를 빌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요 뭐 어떻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둘이요 마음이 아픈 게 방에 들어와서 웁니다. 여보 하나뿐인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요 오늘 밤에 그 모든 걸 다 지웁시다. 여보 이런 가사요. 일단 환장하지. 남자들은 무조건 배워보세요. 노래방에 해야지. 한번 해줘보세요. 이거 하나로 모든 틀이 바뀝니다. 여인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고성 와서 낫게 하리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사람아 남자는 바랍니다 이 고마워.
너만 믿고 같이 살아가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좋지요. 아, 너무 잘하네요. 예, 노래도 잘해요. 네. 너무 힘든 노래. 이게 정말로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각설이 서로 이제 막 부르고 날리고 막 좋은 게로 예, 그냥 막 진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예, 전국이 다 알아요. 웬만한 예, 행사장 가면 이제 이 노래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 우리 주님도 다 벌써 다 아시네. 아이고 매 세상 진짜 노래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녹음실에서요. 디스코로 만들 때는요, 뭐요, 잘 안 돼, 노래가. 솔직히 빠르게, 고대로 빠르기로 불러야 되거든. 여러분 빠른 거를 정상적으로 불러갖고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요. 그 빠르기로 녹음을 하는 거요. 그러니 뭔 감정이 나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정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어느 누가 부른 것보다 낫다 갑니다. 그 대신 이제 집중해서 드려야지. 아, 저것이 노래구나. 이거지. 자, 이것이 한번 노래입니다. 하나 갑시다. 뭐 한다고 했지? 아 내가 바보야부터 갑시다. 그리고 안돼요 안돼 나훈아 형님의 신곡 뭐, 남자의 인생 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다들 수준들이 무슨 심사위원 수준이요. 어쩌 죽겠네. 박수. 넣었다. 넌 시우를 적시면서 주님에게 안녕하며 작별의 인사도 잊지 와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네. 가지 말라 잡아볼걸 사랑한다 말해볼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에이 좋다 다시 아 다 이거 진짜 디스코 한번 나오고 싶다. 이것도 디스코가 참 재밌어. 끝나면서 바로 또 쌍장구 한번 제가 제대로 해드릴게요. 뭐요? 지금 사람 모으는 중이요. 뭐 아파라. 이걸 치려면 사람이 앉아줘야만이 또 쌍장구. 예, 우리나라에서 딱 두 명밖에 안 칩니다. 우리 찌질이하고 저하고 둘밖에 안 치는데 남들 치게 치는데 숭례만 내는 거예요. 예, 박수. 넌 시우를 적시면서 예, 박수 치면서 떠나가는 당신에게 작별의 인사도 잊지 와서 후회하며 울 줄이야. 뒤돌아가는 당신 가지 말라 잡아볼까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에이 좋다. 괜찮죠? 네. 웬만한 가수들보다 낫답니다. 안 돼요, 안 돼.
아이고 이거 무슨 참 옛날 저 이 7080 수준의 노래만 지금 거의 하네. 야 좋은 노래들. 그래도 참 우리 이 김상배 이 양반이 참 노래는 잘한 양반인데 이상하게 운대가 안 맞더라고. 다 그래야 되는데 나 참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오시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내 맘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면 하시긴 합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저는 어땠는지 모르십니까?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 몸같이 홀로 삽니까? 아이고 참 어렵다. 박수. 뭐 이럴 때 술 한 잔이 꼭 생각나 보이네. 형님 이따가 맥주 한 병 사주이쇼. 술 마시면 달라봐. 그리워도 보고파도 만날 수 없는 겁니까? 마음 죽어 떠나시면 이내 몸은 어리하나요? 박수 주면서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시나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적은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건만 스쳐간 세월 나를 울리며 이 몸 홀로이 하랍니까? 다시 한번 참 겨울에 아 깜짝이야 뭔 또 둘만 헌지요? 이거 진짜 옛날에 참 돈 많이 받고 부르던 노래들인데 진짜 뭐 이런 때는 만 원씩 얼른 꺼내서 주는 건데 돈이 없나 보다. 그럼 한 곡 더 하고 네, 쌍냥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왕면 뭐 낮이니까 네, 밤 같으면은 제가 신청 웬만 안 받습니다. 공연만 딱 하고 가지. 하나 남자의 인생 나훈아 형님이 그래도 이 노래를 내면서 엄청난 예, 깜짝 놀랐었죠. 왜? 발매를 했어요. 공연 발매를 했습니다. 티켓을 발매를 했는데 7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전국에 7분 만에 싹 동이 나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빅쇼를. 그래서 아 이게 뭐야 바로 남자의 인생입니다. 물론 여기 아버지 틀려요. 서울에 있는 자 도시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서울 내에 사는 오 미친 건 나쁜 얘기가 아니오 좋은 얘기요. 미쳐야 되네 사람마다. 아름다울 미자에다 친할 진짜 아니에요. 이 한문으로 쓰자면은 미쳐야지 사람은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 영어로 하면은 많이 알아봐잖아. 어, 우리는 광적인 거 미친 거야. 네. 아이고, 또 어디다 그 밑에 달라고 그래. 왜 밑에는 전화? 아, 여기다 좀. 어디 달라고? 여기 9시 주머니가 없어. 아따, 아유, 고마워서 그러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남자 인사 하나 하고 쌍장구 인자 여러분들 어, 가슴에 응어리진 거 건강 뭐 좀 안 좋은 거 이거 내가 다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남자 인생은 춤추는 게 아니고 이런 신청곡 중에서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명사가 가수의 대명사 나훈아 그리고 조용필 두 분을 사실 뽑습니다. 남진 이런 셋 이렇게 그래도 함성 좀 질러주세요. 박수가 함성. 우리 남자들이요 이 가세 참 쳐져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난 너를 가슴을 짠하게 하네. 어,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을 감고 귀는 반대가 졸면서 집에 갔다. 남자의 인생 박수 감사 버스 타고 상운동까지 39여자 온종일 앉아가고 아니면서도 지쳐서 집에 간다. 그 이름은 박소희의 인생. 여러분 다시 박수 감성. 아, 사익형이 참 노래 좋다. 에이, 역시 참 노래 잘 쓰세요. 아이고 뭘 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야, 진짜 신청하고 이렇게 많으신 주인께 너무나 참 몸들 바로 부르겠어요. 네, 진짜로 이번 이제 쌍장구 치겠습니다. 쌍장구, 오케이? 네, 이제 뭐 노래도 아무리 잘해도 3세 번이요. 제가 솔직히 뭐 나훈아 형님 노래, 조용필 형님 노래 원래는 모창 똑같이 하는, 예, 진짜로 요새 히든싱어가 많이 유행하죠. 거기서도 나오라고 난리요. 근데 갑소리가 이거 나오면서 목소리 다 베려버리시오. 옛날에 똑같은 모창 가수 정말로 똑같이 했었어요. 사실 옛날에 저 친수문이도 모창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부터 친수문 따라간 사람 없어요. 똑같이 해요. 그냥 팝송 가도 팝송 가수 똑같이 하고 어쩔 수가 없이 무명들은 그렇게 해서 예,
커 나왔어요. 그러다가 자기 노래 하면서 남들이 자기 노래 따라하게 되죠. 아이고 고마워 형님 악수부터 해야 되겠다. 어때? 참 어쩌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트가 이쁘요. 우리 아니 이따가 내가 선전할 건데 형님 같은 사람이 써야 될 게 지금은 딱 나와 있네. 끝내시네. 아 고시경고요. 아따 참말로 뭐 전라도 사투리를 여기서 쓰요. 뭐땀 시끄러요? 이거 더 이상 하는 거지? 아따 그래요. 후딱 할게. 진짜 똑같네. 이거 이뻐 죽겠네. 그래요. 이런 데 와갖고요 하나씩 저렇게 꽂아고 가요. 이게 별거 아니야. 추억이 저기에 벌거요. 저렇게 웃고 하면서 한번 웃고 가고 그리고 집에 가더라도 애들한테 보여줘봐. 얼마나 애들이 박장대소 하겠어. 그게 삶의 즐거움이요. 여러분 아 그쪽도 좀 일로 들어와서 좀 앉으셔. 여기 누가 뭐 이렇게 안 왔나 모르겠네. 들어오셔. 들어오셔. 아 이게 영화 친구의 주제곡이에요. 친구 장동건이 유호성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따라당당한 맛 뛰어가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네. 거기서 아, 시커먼 옷 입고 그냥 교복 입고서 그때 이제 이게 나옵니다. 닥털 닥털 니기미 누구 닥털 알죠? 몰라? 닭도법으로 가. 자 됐어요 준비? 예 갑니다. 박수 박수. 해도 손색이 없는 거요. 군이 안 그려. 아 군이 안 그려. 나는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살살이 서영춘 선생님 직계 제자십니다. 그래서 살살이를 쓴 거요. 그래서 반분해서 업소에서 서울서 잘 나갔는데 한둘 하나씩 없어졌잖아요. 그죠? 코미디언이 없어지고 MC 없어지고 각설이도 있었는데 없어지고 다 일로 나오고 그러면서 최초로 마이크 잡고. 마이크 없었죠. 옛날 똑딱똑딱 연만 팔다가 스피커 놓고 마이크 잡고 북 놓고
이 난타를 책주로 시작해갖고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자리에 살살이 분만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고 함성 좀 크게 좀 쳐주세요. 역사입니다, 역사. 네, 그래도 지금은 저렇게 코미디는 다른 거 없어 몸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마이크 잡고 했죠. 시골 영감 정타는 귀찮아. 이거 하면 지금 나오면 오네. 한 번도 이제 20년 동안 안 해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남자의 마음 북입니다. 예, 아까는 장부 여자들의 마음, 남자의 마음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들을 상징하는데 열심히 한번 천생부절 하겠습니다. 함성 좀 질러주시고요. 저는 이거 치고 나면 뒤집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한 사업을 위해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소리가 없네. 박수 한 편!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꼴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숨을 쉬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군단장하고. 쉬워. 뒤로 한 번씩 쳐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 숨이라도 쉬는데 이거는 저기 난타 준비하고 노래 하나 신앙 한번 자 됐어. 그 다음에 저기 보배 보배 준비해요. 아유 우리 보배 또 아니 그지가 저렇게 키 크고 있고 뭐 할 건지 몰라 건데 왜 써먹어 지나가고 그지를 해보자. 참을 수도 있어요. 오이세요. 잊을 수도 있어요. 좋다. 여자이기 때문에
있어요. 좋다! 아싸!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디 울기는 왜 울나요?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좋다!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도 빌 수 있어요. 자, 아싸!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웃나요? 울지 않는데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웃나요? 막막한 여자도 울지 바라봤는데 왜 저길 말로 바라봐. 저긴 그냥 술 텐데 드셔갖고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가는 거니까. 예, 신나갖고 앉혀놓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또 난타 준비하세요. 예, 난타를 또 해야지. 예, 여기를 또 이제 빌어주리는 거네. 빌어주리는 거. 예? 예, 땅의 기운을 완전히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완전히 올려줄 테니까 앉아만 주세요. 박수를 치면서 또 CD에 들어있는 노래가 또 하나 틀어주네. 예, 또 다시 뜨고 있습니다. 이재석의 그지마. 자, 박수로서 햇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전보디로 찾아왔네 그지마.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걸어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굳이봐. 꽃잎으로 생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굳이봐.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치면 돌아왔었네 그지마.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가.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혀야 한 슬픈 기억인 건 굳이봐. 난 아직도 날 수 없어 굳이봐.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굳이봐. 난 아직도 날 수 없어 네 눈물 속에 저 속이네 꽃이라.
삼부구에서 났어. 이제 다시 다시는 너는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일걸. 이제 다시 특히나 엿장사의 가위 엄청난 기를 발동합니다. 네, 그래서 무속인들이 함부로 우리를 못해요. 뭐라고 못해요. 네, 그러고 무속인 분들이 가끔 안 맞을 때가 있대요. 우리 모르게 보고 간대요. 그럼 잘 맞는데 시안하게 뭐 뭔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각설이 10명 중에 지금은 5명이 넘네, 6명 정도가 누구랑 살아요? 무속인하고 삽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신기하게 그렇게 됩니다. 네, 하루 종일 서서 막 이걸 세상에 마이크 막 잡지 노래하지 저 복대들이지. 아유, 여러분도 할 것 같죠? 못 쳐. 이거 막 배우러 왔다가 맨날 3일 만에 도망가. 쟤들 애들이, 젊은 애들도 5일을 못 버텨. 5일을 서서 있는 것만 하루 종일, 그냥 뒤에서 연만 잘라도 5일을 못 버텨. 우리는 뭐요, 하루 종일 서서 있잖아 웬만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기계지 기계. 그래도 또 할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할게. 그 대신 뭐요,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악기는 일반 악기가 아니잖아. 귀를 팍팍 주자뇨. 여러분들 왜 소리 안 질러 지랄하고. 왜 소리 안 질러. 소리 좀 빽빽 좀 질러 좀. 아유 진짜요, 우리는 여러분의 함성 먹고 살아요. 진짜로 우리도 가수 못지않게 함성 먹고 살아. 가수들은 함성 없어 봐봐. 네, 진짜 그 지역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뇨. 안티야 송혜 선생님이나 저기 충북 옥천인데, 우리 옥천은 무슨 지들이 무슨 양반 있네 하시고 세상에 노래 전국 노래단이 거기 왔는데, 우리도 문화재가 있잖아. 왔는데 정누나가 찍었으면 사람들이 소리 좀 질러줘야 될 거 아니오. 세상에나 뭔 놈의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잖아 빠빠빠빠빠 하면 뭐야. 쟤나 막 흔들고 해야 되는데 쟤다 우리 동네 사람들 뭐냐면 이라고만 있더라는 게. 그래서 박수 함성 했더니 눈치 보느라고 막 박수도 안 거기서요. 뭐라고 했냐고 송혜 선생님 그 방송에다가, 옥천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한 번도 못 오잖아 지금. 안 가잖아. 누가 갖고 싶거든. 그래 안 그려? 어? 이렇게 열심히 때리고 그러는데 박상 함성이 그게 힘들어. 뭐 욕을 처먹어야 돼. 이렇게 좀 소리 좀 질러 좀 봐봐야. 아 죽겠어. 우린 더 뒤죽었어. 세상에 뭐 우리가 뭘 크게 무슨 돈 벌겠다고 저를 와갖고 아 목 터져 뒤지르겠어. 소리 미안이야. 너무 소리 질라고 해서. 그렇지만 질러야지만 여러분 화병이 없어지는겨. 그리 안 그려? 무조건 질러요. 막 소리 질르면은 여기 응어리진 거 싹 풀린다. 그래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나가요. 예? 한번 더 나가요.